경북 영천과 포항 불자들도 연등 행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사 신형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 사찰과 단체가 7일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연등 행렬로 금호강변 일대를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깊은 큰 뜻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나날이 어둠에 있는 그 지혜, 밝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웅장한 법고 소리로 법요식의 시작을 알리고 사부 대중은 아기 부처님 관불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깁니다. 삼사관 학교 장교, 화랑연대 군인과 선화여고 학생들도 밝은 미소로 부처님 탄생을 봉축했습니다.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 불공 또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도 불공이요. 오늘 자신을 있게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도 불공이며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열반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불공입니다. 색색의 등으로 장엄한 연등 행렬이 분수광장을 출발해 시내로 들어서자 시민들은 박수로 행렬에 동참하고 휴대폰에 지혜의 장엄을 간직합니다. 호수부지에 한 번씩 자주 오는데 그 마침 이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오게 되니까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포항불교 봉축위원회도 같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시민소통문화제를 열었습니다. 포항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덕화스님, 이강덕 포항시장, 불자, 시민 3천여 명이 동참해 법요식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연등처럼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우리 지역 곳곳마다 두루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 불자들은 연등 행렬에 나서 시내 중심가를 오색 연등으로 가득 메웠습니다. 나비 연등을 단 어린이부터 장엄 등까지 구경 나온 시민들이 환영을 받으며 지혜의 등으로 무명을 밝혔습니다. BTN 뉴스 신영섭입니다.